한국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선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절차를 막아야 됩니다. 공산화를 목숨 걸고 막을 수 있는 당이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하나, 국회에 상정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기독자유통일당이 막겠습니다. 하나, 공수처법 폐지하고 공산주의의 토지정책인 토지공개념 철저하게 막아내겠습니다. 하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내겠습니다. 하나, 좌편향된 역사교육을 폐지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 막시즘을 저지하여서 공산화로 물들게 하는 모든 교육 정책을 막아내겠습니다. 하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지소미아를 유지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친중, 친북으로 고립된 외교를 원상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원전 폐기 정책을 반대하고 재가동하게 하여 원전 강국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 종교 탄압을 멈추게 하고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그것을 법제화해서 반드시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 이슬람법을 막아내겠습니다. 하나, 문재인 정부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자유통일당이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애국 선교사로 모두가 기독자유당에 함께하는 모든 비례대표들이 이를 위하여서 헌신자로 나서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민주화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기독자유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